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와 유니버스의 서지훈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다이와 3년 만에 나온 다이와 피싱쇼 전시관에 대해서 좀 짧게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메인 모델입니다. 그 2018년도 이후 지금 모델 체인지가 된 22 이그지스트 LT인데요. 역시나 이제 이그지스트 LT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플러그십 모델입니다. 플러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하나하나가 그 특별히 엄선된 베테랑의 이제 기능공들이 하나하나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제품이 되고요. 또한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인정 검사원이 이 상품에 대한 QC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거의 통과한 제품만 세상에 나오게 되는 다이와의 플러그십 모델이 됩니다. 일단 이그지스트가 이제 전작에 비해 가장 달라진 것은 릴의 앞부분, 릴의 구동에 관련된 부분이 네 가지가 크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메인샤프트, 스풀, 베이람, 로터가 크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지껏 없던 신형상의 디자인이 되어가지고요. 강성은 유지한 채 16% 이상 경량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저희가 에어베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에어베일의 각도를 줘가지고 라인이 스무스하게 라인 롤러에 걸리게끔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풀도 이제 경량 강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릴 자체가 원래 릴은 앞에 부분에 대한 무게중심 밸런스가 아무래도 릴의 이제 그 가운데에 비해서 다 앞에 그 릴이 쏠려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살짝 이렇게 밸런스가 앞으로 처지기 마련인데 이 릴은 앞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경량화를 시켰기 때문에 릴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강하고 실 중량보다도 더 가볍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체도 가벼운 릴인데 그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장시간 낚시를 하셔도 그 피로감이 극한으로 적어진다 라고 하시는 게 이 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그지스트 좋은 거야 뭐 다 알죠. 지금 저희가 이번 부스는 크게 이제 다이아 유니버스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보시면 솔트워터, 프레쉬워터, 올라운드, 그리고 이소나게, 헤라 청명, 그리고 이그지스트 존으로 구성을 했고요. 지금 이 올라운드 존 같은 경우는 칼디아 프림스라 같이 그러니까 뭐 모든 장르, 모든 필드에서 저희가 낚시를 하실 때 사용되는 모든 릴들에 대한 구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쪽 장르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모든 장르를 다 쓰시는 분들 지금 이제 그 고피싱이랑 이제 CP 이제 엑스트라를 가지고 나왔는데 얘는 이제 이 한 상자에 얘만 가지고 이제 낚시를 떠나셔도 릴과 릴과 로드와 태클박스가 이제 한 상자에 근데 이제 가격은 어쨌든 저희 다이와 브랜드로서는 굉장히 입문용으로 할 수 있는 이제 12,900엔에 어느 낚시든 하나에 가실 수 있는 장 세트를 구성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 CP 같은 경우는 스피닝 타입도 있고 베이트 타입도 있는데 오늘 갖고 나온 건 베이트 타입이고요. 역시나 여러 필드에서 저희가 가볍게 낚시를 가셨을 때도 다 사용 가능하신 이렇게 이제 패밀리 피싱에 특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휴대성을 굉장히 강조했네요. 맞습니다. 그냥 휴대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냥 차 트렁크 어딘가에 그냥 들어가 있다가 물이 보이면 바로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가격도 착하네요. 이것도. 그렇죠. 18,000엔. 그래 12,900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올라운드 존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그 다이와가 그러니까 최근에 극히 또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는 장르가 또 이제 에깅이잖아요. 그렇죠. 에깅이기 때문에 에메랄드 시리즈도 현재 이제 크게 계속 이제 인기 있게 지금 저희가 판매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 에메랄드 특유의 컬러감 때문에 네. 이걸 이제 깔맞춤 해가지고 로드랑 세팅을 해서 구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이 에메랄드 초기부터 이 색깔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초기 모델 아직도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부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확실성과 이제 대상성, 특정성을 저희가 이제 갖추고자 그러니까 이 컬러와 이 이름이면은 그 어종이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브랜딩, 네네.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별히 그러니까 전동리 지금 새롭게 나왔는데 이 부분 2022년식부터는 한글 지원이 돼요. 아, 네. 한글 지원에서 이제 설정을 더 쉬운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하실 수 있고요. 라인 입력부터 뭐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 또 더 특징적인 부분에서는 보시면 잠시만요. 라인 입력
저는 서브 카운터. 잠시만, 드라그.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드랙 소리. 드랙 소리조차도 디지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취향대로 고르실 수 있고요. 자, 또 보시면 또, 픽업 곱해질, 가장 그 다이아 전동률에서 특징이었던 곱해질 기능에서 더 카테고리가. 보시면 곱해질 기능에서 1단, 2단, 3단. 예. 예. 여기서 랜덤까지 포함해서 3단에 들어갔을 때 곱해질의 길이의 폭을 또 조정할 수 있고요. 예. 여기서 또 들어가면 곱해질의 속도조차도 조정할 수 있어요. 하이에서 제로까지 또 있고, 또 곱해질 간격, 곱해질을 했을 때 곱해질에서 멈출 수 있는 그 시간에 초당으로 멈출 수 있는 것도 개인적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곱해질 범위 1m에서 10m, 20m, 30m 전층을 다 곱해질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을. 예, 그렇죠. 예,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이제 어떤 모델들에 적용돼 있죠? 지금 2022년 이후로 들어간 것들은 다 한글, 한글을 사용해서 대표, 한글에서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한글에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다이와의 의지이고요. 예컨대 저희가 그 슬로우 막기라고 이제 일본식 표현이 있었고요. 그런 이제 고폐질에 관련된 여러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한국 필드를 위해서 저희가 기능을 추가를 한 거고, 역시나 이제 한글도 이제 지원을 하게끔 저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와는 2015년도에 이제 낚시 패션에 대한 의식을 갖고요. 본사에서부터 그 낚시 전문 어페럴 팀이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낚시도 패션이고 더 멋스럽게 레저를 즐기실 수 있게끔 저희가 디자인화를 시켰고요. 그 결과 지금은 아웃도어 컬러감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다양한 컬러감을 통해서 많은 낚시인들이 그냥 단순히 낚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필드에서의 그 멋과 그런 이제 스포츠 생동감을 즐기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단순히 색감만 예쁘고 그냥 알록달록한 곳에 그친 게 아니고요. 역시나 낚시는 낚시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안에 넣어놨는데요. 일단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옷이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 상품인 토너먼트 의류인데, 토너먼트 의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어텍스 소재는 다른 아웃도어에서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옷감에 대한 뭐 특별성에 대한 설명은 아직 굳이 필요가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의 옷에는 이제 그 콤비업 시스템이 있어서 이 자동 그 구명복이 이제 옷과 일체화를 시키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역시 갯바위에서는 발밑이 위험하기 때문에 늘 시야가 발밑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콤비업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저희가 이제 모자를 이제 조절을 네, 다이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이얼로 조절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시야가 와이드로 저희는 접혀집니다. 아, 역덕이 이렇게 많이 트여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빗물은 떨어져 나가더라도 시야가 양쪽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갯바위에서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생기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장르에선 필요 없지만 낚시엔 필요한 이런 이제 사이드로 잠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 소매 부분을 보셔도 일반적으로 모든 재단은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낚시는 캐스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을 했을 때 이 밑단에 그 팔이 닿지 않기 위해서 사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치 같은 경우도 일체형으로 달라붙게 돼가지고 행여나 낚싯줄이 여기 걸려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랩 하나도 그 다 낚시만을 위한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멋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늘 너무나도 추운 곳과 너무나도 더운 곳에도 고기만 나오면은 가야 되는 게 낚시인의 숙명이기 때문에 낚시인들이 낚시 이외의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요. 그 이제 자기 오롯이 낚시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어페럴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다이와에서 한국에 출시하고 있는 낚시 의류 종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아, 네. 그거는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봄
가을과 이제 가을에 그러니까 두 가지 시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특정 지어갖고 몇 착이다라는 표현은 드리기 어려운데, 다만 저희가 핏가 이제 레귤러 핏이 있고 슬림 핏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림 핏 같은 경우는 루어를 하시는 분들이 보다 스타일리시하게 즐기실 수 있게끔 만든 게 슬림 핏이고, 레귤러 핏은 조금은 더 풍성하지만 그 안에 기능성을 많이 담아가지고 좀 더 악조건인 필드에서 이제 더 그 사용을 하시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한 이제 다이와 낚시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쇼 팬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사이즈를 정 사이즈로 하다 보면 다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 발 밑을 걸린다거나 하는 이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레귤러 핏에서는 쇼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다 피트감 있게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대략 한 시즌에 이제 낚시복이 착장으로 되는 건 한 8에서 한 12착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년을 관통하면은 한 15착 정도의 낚시복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셔츠류가 또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바지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몇 착이라는 건 좀 표현이 어렵고요. 하지만 모든 낚시의 대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저희가 올해 새로 나온 모델이고요. 이 태클 백팩입니다. 근데 태클 백팩인데, 일단 가격도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게 12,000엔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의 특징은 우선은 포켓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넓은 포켓이 있고요. 아. 그 안에 기본 구성으로 태클 박스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태클 박스가 여기 수납이 가능하시게 되고, 공간이 많이 네. 넓은 공간이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내가 그 어떤 장르를 하시더라도 범용적으로 쓰실 수 있는 이제 충분한 포켓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천시.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필드에서 그렇죠. 앞조건에서 이제 낚시를 하잖아요. 예, 방수 주머니가 안에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접히게 되면은 완벽하게 방수를 그렇네요. 해가지고 안전하게 내 물건을 가지고 필드까지 가서 낚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소비자분들께서 잘 모르셨는데, 오늘 이 부스에서 오신 분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매료돼가지고 가격도 착하고 기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필드 스태프님도 이거의 전도사 상품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사이즈 포켓도 굉장히 넓네요. 네네네. 안에도 칸막이 분리가 되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쉬 망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하시는데 이제 내가 원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낚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도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펜슬이라든지 뭐 다 꼽는 이제 바늘도 다 이런 들어갈까? 메쉬 이런 게 좋은 게 네네. 쓰레기를 여기다가 보관해 갖고 가져올 수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가격도 착하고 예, 기능도 많이 있는 이 제품이 오늘 또 특별히 소개시켜 드릴 만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와 부스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3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많이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좀 뵙게 됐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 그 이상을 저희는 늘 상상하고 기획하고 있고요. 한국 필드에 맞는 제품들을 열심히 더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